자, 보세요. 우리 바로 코앞에 있는 바다부터 저쪽까지 색깔이 어떻게 변하지 한번 차분차분 봐보세요. 아, 타원형으로. 이게 블루인가요? 네. 요 앞바로 앞에, 저 앞에 남색 있어요. 남색 깊은데. 엄청 크다. 우리 옆은 다 얕아요. 아. 진짜 여기 서로 사이네, 이 배가 지금? 아, 이게 지금 입구가? 우리 배 이렇게 둘르고 있는 거야. 어.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고. 어머. 형님, 어, 여기 봐.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이 그냥 만든 그 모형을 만든 바다 그 바다 위에 있었는데 그래 실제 그 위에 정말로 이제 우리가 있는 거지 진짜 얼마 만에 진짜 여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엄청 초췌해져 있지만 어? 여기는 깊은 그냥 누가 봐도 깊은 바다가 색깔이 색이야. 색깔이 이 테두리 색깔을 보면 점점 짙어져 그치? 그때 약간 에메랄드빛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약간 연한 그 녹차 색깔 같은 색깔 그 다음에 여기는 짙은 파란색 그러니까 진짜 정말 멋있다 자연의 신비 같아 그레이트 블루홀 지름 300m 깊이 124m 지구의 눈이라 불리며 바다 한가운데 뚫린 거대한 싱크홀 지구에서 가장 놀라운 장소 베스트 10 세계 다이빙 포인트 베스트 10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빛나는 신의 함정 그레이트 블루홀 세계 최초로 수중패를 발명한 프랑스의 해양탐험가 자크 이브 쿠스토가 1971년 최초로 탐사에 성공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로망의 대상이 된 장소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5만 년 전 홍적새 빙하기 때 석회암 동굴의 천장이 무너져 싱크홀이 되었고 그 후 빙하기와 간빙기를 여러 차례 지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100년에 단 1cm씩만 자라는 종유석과 석순이 최대 12m, 직경 3m짜리도 있다고 하니 상상할 수도 없이 유구한 세월을 가늠케 하는데요. 500여 종의 어류와 100여 종의 산호가 있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우선 대한민국 최초로 100만 명이 스카이라이딩 해가지고 블루홀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저희가 여기서 지켜본다는 게 정말 매우 뿌듯하고요. 정말 설레어요. 와, 야, 저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오는 걸 거 아니야. 실감이 안 난다. 각자 맡아서 보고 있을까 이렇게? 그럴까? 붙어져서 동그랗게 서서 이렇게. 100만 명 떨어지는 거 보는 사람 바로 알려주지. 내가 알기로는 엔딩을 하려면 바람이 일로 부네. 이쪽으로 불잖아. 네. 그럼 내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 그치? 바람이 일로 부는. 사실은 세 가지 이상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게 산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처음 온 곳이기 때문에 이게 큰 우리한테 커 보일지 모르지만 위에서 보면 조그만 점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단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 우선이다. 총 65회 강화 오늘을 위해 한국에서 고강도 훈련을 마친 백만족장 웬만한 기술은 쉽게 하는데요 심지어 아이언맨처럼 앞으로 쏘기까지 하지만 이번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도전 바로 수상 랜딩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빼면 돼. 오케이. 가! 가! 야하! 아!